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건축 설비 객관식 풀었었고요. 오늘은 주관식. 주관식 오늘 43개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43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보통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를 통해서 숙지, 사업, 저기,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교재는 279페이지 되겠고요. 279페이지 주관식 문제부터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도법상 저수조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첫 번째, 저수조는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 개의 저수조를 두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두개 이상 설치하여 하며 한 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에 물을 비워서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으로부터 유해 물질로부터 얼마 이상을 떼어야 되나요? 5m를 떼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5m가 되겠습니다. 5세제곱미터, 5m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에 관한 지하 저수조에 관한 기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고요. 고가 수조도 이제 비상 저수조에 포함되죠. 기본적으로 숫자를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고가 저수조는 매 세당 0.2톤을 삽입하고요. 매 세당 몇 톤? 0.5톤 되겠고요. 독신자 주택도 마찬가지로 0.2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도록 고가 수조량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시설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주관식으로 저희 기출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마찬가지로 비상급수 시설 지하 저수조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번 지문은 금방 봤던 지문이고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몇 세대는 한 세대 이상의 수동식 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 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뭐를 설치한다? 펌프를 설치할 것. 그때 세대 수는 몇 세대? 50세대 되겠죠. 0.2, 0.5, 0.25, 50세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찬가지 저수조에 관한 기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그럼 저수조를 이제 뭐에 대해 검사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수질 검사 시 검사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죠. 탁도, 수소 이온 농도, 일반 세균, 총 대장균군, 분홍성 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 있고 하나 더 있죠. 자, 두 번째,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 청소를 하게 되면 몇 년간 보관해야 되죠? 몇 년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질 검사 항목은 잔류염소가 되겠고요. 하나는 그 결과는 2년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관계 또는 덕트에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보면 운전 중에 펌프 및 배관계 또는 송풍기 및 덕트계에 외부로부터 어떤 충격이 없는데도 배관 내에 유량이나 양정에 주기적인 변동을 생기는 것을 뭘 한다? 그죠? 맥동 현상이라고 그러고 서징 현상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지문으로도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급수 배관 설계 시공사의 유예에 관한 사항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기본적으로 보시면 혼합 뭐가 나오죠? 오염의 원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염 원인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게 크로스 컨덕션이라고 하죠. 그 이유를 설명하면 급수 계통 내에 압력이 다른 계통 내에 압력보다 낮아지게 되면 다른 계통 내에 유체가 급수 계통으로 유입되는 것을 뭐라 한다? 크로스 컨덕션이 하면서 이것이 뭐다? 오염 물질의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크로스 컨덕션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급수배관 피부에 관한 이야기죠. 여름철, 겨울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여름철 급수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죠. 배관 외부가 고온 다습할 경우 배관 외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지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또한 겨울에는 급수배관보다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 배관 계통에 동파하기가 쉽죠. 이것을 방지하기에 두 가지가 있죠. 뭐죠? 하나는 방로와 방동을 해야 되죠. 이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용어 정리죠. 8번 용어 정리입니다. 뭐라 하면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수를 침전 분해 또는 방법하는 처리 시설을 뭐라 한다? 뭐라 한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라 하고요. 두 번째 뭐뭐라 하면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구분돼서 분류해서 흐르도록 하는 하수 관로를 뭐라 한다? 분류식 하수 관로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용어 정리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측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숫자. 일일 처리 용량이 얼마?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 처리 시설과 그리고 또 하나. 일일 처리 시설 대상이 몇 명? 몇 명이죠? 몇 명? 그죠? 몇 명인 경우에 정화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대행해야 되죠. 재행. 그렇게 되면 답은 2,000명이 됐고, 6개월마다 또 하나는 200세제곱마다의 오수처리시설과 처리대상이 2,000명 이상 경우에는 6개월만 모아야 된다고요? 대행업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이것도 저희 시간, 주관식에 나왔던 문제고요. 객관식에 지문으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BOD 제거율은 오물 정화조의 유입수 BOD와 유출수 BOD 차이를 뭐로 나눈 값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유입수의 BOD 나누죠. 자, 유입수 차이, 유입수 나눈 값을 뭘 한다? 제거율이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주황집중 난방 방식의 난방용 배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난방 방식을 주황집중 난방 방식을 하는 경우에는 무엇을이죠? 무엇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뭐요? 존을 설정해야 되죠.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몇 개소를 10층이 넘는 건축물에서는 10층을 넘는 개마다 몇개 층마다 한 개를 더한 이상의 난방 구획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보시면 난방 열에 대한 이야기죠. 2개소와 5개 층마다 하나씩 난방 구획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개별 난방 방식에 관한 설명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자, 보일러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보일러실 보겠습니다. 보일러실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얼마? 0.5제곱미터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 윗부분과 아랫부분 각각 몇 센치죠? 몇 센치 이상의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를 항상 열린 상태로요. 열린 상태로 바깥 공기하고 접합할 수도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예외가 있죠. 전기 보일러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반드시 방화 구획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오피스텔이 되겠죠. 자, 보시면 10cm 이상의 배기구와 급기 공기 흡입구를 설치해야 되고, 면적은 환기창은 0.5 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되고, 전기 보일러는 예외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 구획하고 방화 구획을 반드시 구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번 온수 온도를 설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온수 온도. 자, 배관층과 바탕형 사이의 열 저항은 중간 바닥의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열걸률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요. 치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열걸률이 얼마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바탕층이 지면보다 접한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바닥면의 높이를 몇 센치 이상의 방수 처리 및 방습을 해야 되지요. 보시면 관리율은 60%와 70% 되겠고요. 방수 처리는 10cm 이상하고 단열 윗부분은 뭘 해야 된다? 방습 처리야. 이것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단열재 윗부분을 뭐 한다? 방수 처리한다는 것을 방습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방수 처리는 10cm 이상 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4번.
출력에 대한 표시죠. 보일러 출력에 대한 표시입니다. 첫 번째, 모아. 보일러의 출력 표시 방법에는 두 가지 있죠. 난방보화와 급탕보화를 합한 용량을 뭘 한다? 정미 출력으로 하고요. 난방보화, 급탕보화, 배관과 예열별 포함한 것을 뭐라 한다? 정격 출력으로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와 정격 출력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15번.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몇 세대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간당 몇 회요? 0.5회 이상의 뭐를 해야 돼요? 환기를 할수 있도록 자연 환기나 기계 환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 세대라고요? 30세대이면서 0.5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6번. 그러면 기계 환기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쓰시오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계 환기 설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 해수형 환기 설치를 하는 경우 몇 퍼센트를 해수해야 되나요? 몇 퍼센트?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두 번째,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는 어디에서요? 기계 환기 설비에서 기준이에요. 외부에 면하는 공기 흡입구와 배기구의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몇 메다 이상? 1.5메다 이상의 이격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몇 도? 90도 이상의 위치가 설치되도록 화재 등 안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계 환기 설비에서 이야기하고 90% 해소해야 되고요. 1.5m의 이격을 두면서 90도의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신축에서 자연환기입니다. 이번에 자연환기에 대한 설치 기준입니다. 자연환기. 아까는 기계 환기 설비였고요. 이번 문제는 자연환기 설치되는 실의 바닥 높이로 수직으로부터 몇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나요? 두개 이상의 자연환기를 상하로 설치한 경우는 몇 메터 이상의 수직 환경을 또 확보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되고요. 상하는 1m 이상의 뭐라 해야 된다? 수직 간격을 어디서 자연환기 설치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사업 용어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기사업, 뭐에 대한 용어인가요? 타인의 전기 설비 또는 구내 발전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다, 구내 배전 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 이런 설비 뭐라 한다? 수전 설비라고 하죠. 수전 설비. 예, 수전 설비. 용어 정리입니다. 수전 설비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전압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매번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전압에 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전압은 저압과 특고압으로 나눠지지요. 그 중에 고압을 기준점으로 하면 다알 수가 있겠죠. 고압은 교류하고 직류가 있죠. 교류에서는 몇 볼트 초과 몇 볼트 이하라고 하고요. 직류에서는 몇 볼트 이상 몇 볼트 이하라고 하지요. 그럼 얼마가 되나요? 19번은 1000볼트와 7000볼트 이하의 선에서 교류를 이야기하지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구분하면 자 보시면 저압은 직류에서 1500볼트 이하 그리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뭘 한다? 저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압인 경우는 금방 봤죠. 교류는 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고압이 직류인 경우에는 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라고 되어 있고 특압은 그 이상 7000볼트 초과한 경우에는 특압이다라고 여러분 이것도 자주 헷갈리지만 고압을 기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실제로 문제상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어느 전력 계통의 접속된 수용과 배전선, 변압기 등이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계와 그 계통에서 발생한 수전 용량을 비를 나타낸 용어를 뭐라 한다? 뭐라 한다? 우리는
부득률이라고 하죠. 부득률. 이것도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도시가스에 관한 기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 법령상 시설 기준과 기술 기준 중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준 검사 기준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합니다. 계량기죠. 계량기는 설치 높이가 몇 m부터 바닥으로부터 몇 m, 그리고 어느 몇 m 안에 있어야 되죠. 여기에 참 계량기가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1.6m 이상에서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숫자죠. 1.6m와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격납 상자라 하면 밸브 함을 얘기하죠. 스테인리스로 된 밸브 함. 밸브 함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자주 나와요. 다만 격납 상자인 경우에는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1.6m와 2m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계량기의 높이는 가슴 위에서부터 들어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법령상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준 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거리죠, 거리. 거리.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및 전기 개편기의 거리는 몇 m? 숫자 나오죠? 숫자대로 기억하십시오. 숫자대로. 60이 나오죠? 그 다음에 굴뚝.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열 조치를 하지 않는 게 굴뚝과 전기 전멸기 및 전기 접속기와는 몇 m? 30 되겠죠. 30cm 이상이고, 전열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얼마? 15cm 이상의 거리를 둘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60과 30과 15 숫자를,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15, 30, 15, 60. 어디? 가스 계량기와 전기 계량기, 전기 계파의 거리는 그렇고요. 꿀뚝 단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와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거리는 30이고, 절연 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번. 배관에 관한 이야기죠. 배관, 색상 구분하는 거죠. 지상배관은 부식 방지를 위해서, 광명당을 먼저 칠한 다음에 도색을 하죠. 표면상에, 무슨 색을 하나요? 그죠? 무슨 색을 하고, 지하 매설은 색을 칠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사용 압력 저압 경우에는 황색, 중압인 경우에는 붉은색, 그죠? 다만, 지상 배관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외부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 높이에서 몇 m의 높이에 폭 3cm 이상의 뭐를, 그죠? 무엇을, 색깔을 표시한 경우에는 황색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번은 황색과 높이 1m 이상의 폭 3cm의 이중띠 황색을 한 경우에는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않고 건물과 같은 색으로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저압인 경우는 황색이고요. 중압인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5번. 우리 아파트는 대부분 저압으로 들어와 있죠. 저압은 230mm 정압으로 들어와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정화기가 있는 단지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정화기가 있는 이제 중압이 들어온 상태죠. 거기서 이제 가버나 조정기를 써서 230 가정용으로 쓸수 있게끔 정화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정화실 설치해주면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나중에 우리 소장님들께서 현장 가시기 위해서 그런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임대료를 받아서 잡수입으로 해결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도시가스 사업 법령상 가스 사용 시설의 시설 기준 검사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계량기 아까 봤죠? 몇 m? 1.6m에서 2m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요. 화기로부터는 몇 m 떨어져야 되죠? 화기로부터는 2m 떨어져야 되죠. 2m 떨어져야 됩니다.
계량기는 높이가 1.6m에서 2m 사이에 있고 경납 상자가 있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화기로부터는 얼마?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번 이제 소방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체 점검을 해야 되지요. 자체 점검하면 숫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 대상물은 며칠 7일 이내에 그죠? 작동 기능 점검 실시 결과를 누구한테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자도 마찬가지로 7일 이내에 동일하게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몇 년간 보관해야 된다? 몇 년간? 소방은 2년간. 2년간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7일, 7일, 2년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1급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화재에 대한, 소방에 대한 내용이야. 1급 대상물에 대한 내용인데 들어갈 숫자를. 자, 1급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1급. 1급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몇 층 이상? 그리고 지상으로도 높이가 얼마인 아파트는 아파트인 경우는 1급을 하나요? 그걸 묻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30층 이상이면 이거나 지상으로부터 얼마 높이? 120m 이상인 경우에는 1급에 들어가죠. 지금 우리 아파트에 보면 40층 이상 많이 짓죠. 거기는 1급입니다. 1급. 자, 특급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조건에서 두 개 층이 더 올라가죠. 20층이 더 올라가죠.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인 아파트는 뭐한다? 특급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1급, 여기는 특급. 구분하셔요. 아파트는 몇 m? 120m, 200m인 경우에는 특급이고 120m인 경우는 1급이고 높이로는 30m, 50m 기준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 가시면 이 소방 특급 달라고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1급이나 특급 달라고.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뽑는 사람 뽑지는 몇 명 뽑지 않아요. 제가 아는 소장님도 3년 준비한 것 같아요. 특급 달라고. 근데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너무 뽑는 인원이 적고 일단은 공부한 양의 만큼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그렇습니다. 1급인 경우에는 110m 이상, 그리고 30층 이상, 그 다음에 특급인 경우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특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0m 넘는다고 하면 50층 이상 돼야 되겠죠. 최소 4, 5, 20, 50층 이상이 되는 경우. 자, 28번 보겠습니다. 옥외 소화설비 노즐선단이에요. 노즐선단에 최저 방수 압력, 최소 방수형 각각 쓰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 바로 쓰셔야 돼요. 최저 압력은 얼마예요? 0.25 메가파스칼이고 수량은 최소 수량은 350이죠. 350. 여러분께서 스프링클러 옥내 옥외 구분하셔가지고 최소 방수량하고 최소 방수 압력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NFSC 화재안전기준 109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배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수 적결구는 지변으로부터 몇 메다 이상인 경우에 이상에서 이하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평거리는 얼마 된다라고 어디 옥외소와 소전 수화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옥외소와 소화전 설비는 자 1m 0.5에서 1m 이하에 설치하고요. 거리는 수평거리는 40m 이하로 해야 된다. 아까 우리 계량기는 화기로부터 2m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 개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치 개수. 자, 뭐예요? 피난기구에 대한 설치 개수. 피난기구. 여러분, 피난기구 최근에 안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난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숙지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적을 보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2제곱미터. 이 기본이 2제곱미터죠. 근데 두 세대가 있을 때는 얼마다고? 3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강할 때 그 규격은 어깨 넓이 이상이어야 되죠. 얼마죠? 그러면 60이 되겠죠. 60. 그래서 요 숫자.
대피실 면적은 기본적으로 2제곱미터고 2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수직으로 내려갔을 때그 직경은 개구부는 60cm 이하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학습해 주시고요. 또한 피난기구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꼭 반드시 전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31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용어 정리입니다. 소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이렇게 또 질문하고 있으니까. 소방시설이라면 소화설비. 소화설비. 무슨 설비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설비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한번. 소방시설이라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뭐예요?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되어 있다라고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2번 화물승강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물승강기에 대한 이야기면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어떻게 순서대로 쓰시오. 몇층 이상은 공동주택 뭐를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는 뭐를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 10층 이상이죠. 두 번째, 복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설치할 때 100세대들을 넣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100세대마다 한 대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죠. 자, 10층 이상 경우에 이삿짐을 설치해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 설치하고 복도형 경우 양쪽으로 세대가 있는 단지에서는 100세대 넘을 때마다 한 대씩 추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 검사입니다. 승강기 여러분의 아파트 가면 뭘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승강기, 전기 검사. 그다음에 승강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갇히는 경우, 순간 정전돼서 갇히는 경우가 저는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잘돼 있어 비상 호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어찌됐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전기 검사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검사 6개월마다 해야 돼요. 언제 설치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해야 되죠. 25년 되겠죠. 25년. 그다음에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도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뭐라 해야 되나 검사를 해야 되고요. 6개월 안에 25년에 6개월 한번 해야 되죠. 그리고 화물용 자동차용 소화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뭔다? 엘리베이터도 2년마다 해야 되고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죠. 지금 단독주택 한 4층 다가구주택 같은 데 보면 그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보면 설치되어 있죠. 거기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검사 받은 날로부터 25년 지난 날로 6개월 안에, 그리고 결함 있는 경우에도 뭐예요? 6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25년 6개월. 자, 34번 보겠습니다.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 누가 해야 돼요? 관리주체라고 하면 누구예요? 기억나나요? 관리주체라면 누구예요? 위탁관리업체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탁관리업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위탁관리업체에서 우리 소장님들한테 위임돼서 우리가 소장님이 위임관계에서 관리사무소장 역할을 하는 거죠. 단지에서. 자, 그렇다라고 하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영할 수 없어요. 운영하려면 안전검사에 반드시 뭐에 합격해야 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안전검사 다시 받아야 되나요? 몇 개월 이내에? 4개월이죠. 4개월. 4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4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보통 3개월이라고 하는데 4개월이로 돼 있어요. 자, 35번. 자, 연령 구하는 라고 하네요. 급탕 설비가 물 20kg을 온도 변화가 15도에서 65도, 50도 정도가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열량을 구하셔. 간단하죠. 물의 비열은 4.2kJ kg이네요. 보면 비열은 열량은 이렇게 돼 있죠. 얻은 물질의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니까 20에 4.2kJ 하고
온도 변화 50을 곱하면 4200km 줄이 나오겠네요. 자, 35번은 이렇게 풀고요. 36번 보겠습니다. 자, 배수 통기 설비의 통기관을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배수 수직관 길이가 길어지면 배수 수직관 내에 압력 변동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배수 수직관 내에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것을 뭐라 한다? 뭐라 한다?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 누구와 누구를 배수 수직관과 배수 수직관, 통기 수직관을요, 할때 결합 통기관이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통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쓰시오.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되는 통기 방식의 하나로 배수 수직과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해서 개방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무슨 통기 방식이라 한다? 신정 통기 방식이라 한다라고 하죠. 배관의 사이즈 줄지 않고 그대로 개방하죠. 신정 통기관이라 합니다. 자, 38번. 자, 배수 수평 중앙에서 발생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거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라고 합니다. 자, 배수 수직관으로부터 배수 수평관으로 배수 공격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죠?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서 외측의 배수는 관에 부딪히죠. 힘이 작용하면서 흐르죠. 또한 배수 수직관 내 유속은 굉장히 빨리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배수 수평관에서는 유속이 느려지죠. 이랬을 때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뒤에 오는 배수가 앞에 물을 앞질러 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수력 도약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력 도약 현상. 유체역학에서 이야기죠. 수력 도약 현상이라 합니다. 발생되고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낸 배근에는 뭐예요? 배수관을 연결을 피하고 뭐를 설치해서 압력 변화를 완화시키죠. 그죠? 이것은 뭐라? 통기관이라고 이야기하죠. 통기관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배수 내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통기관이고요. 이런 현상을 뭐란다? 수력 도약 현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력 도약 현상. 이것도 주관식으로 여러분께서 추가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수력 도약 현상. 자, 39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옥내 소화소전. 소화전 설비에 관한 내용인데, 연결 성숙한 배관과 겸용을 한 경우에는 얼마예요? 배관 구경이 몇 메다 이상에서 몇 메다 이하죠? 100mm에서 얼마예요? 65 이상으로 하죠. 그래서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된 배수관 구경은 65mm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안전에 관한 법령상에 뭐예요? 자동 소화 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 용어 쓰셔야 돼요. 이 용어. 굉장히 길죠? 자, 자동 소화 설치. 주거용 뭐예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곳은 아파트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에는 아파트에는 뭘 해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돼요. 어디에? 아파트에, 그 다음에 30층 이상의 모든 오피스텔. 그래서 주거용 주방이요, 주방. 주방.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어디에? 아파트에 무조건 설치해야 되고요.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을 설치해야 됩니다. 쓸수 있어야 돼요. 주거용 주방 소화 자동 장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어디 한다? 아파트에, 그다음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게 뭐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주관식 나오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쓰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41번. 옥외 소화 설비의 소화전 화면 설치 기준이다. 소화전, 옥외 설, 소화설, 옥외 소화전 설비의 소화전 설치 기준이고요. 첫 번째, 옥외 소화전 설비에는
5개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몇 메다 이내에, 몇 메다 이내에, 5메다 이내 장소에 소화전함을 다음 각호에다 설치해야 된다. 첫 번째, 5개의 소화전이 1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5개의 소화전마다 몇 메다, 5메다 이내 장소에 한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메다, 5메다, 5메다가 되겠죠.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체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입니다. 아까 7일, 7일 얘기했고, 3년, 2년 보관한다고 얘기했죠. 7일, 7일, 2년 한다고 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 다음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작동기능 점검이 있죠. 작동기능 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기본 용어 정리죠. 용어 정리. 그다음 뭐는 종합 정밀 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 기준이 법에 맞는지를, 그죠?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거죠. 그렇죠?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 의미는 없는데, 뭐, 소방설비 같은 게 한번 설치하면 누가 건들지 않거든요. 보수하지기, 수리하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법에는 이렇게 하면 적합하지만 모든 게 적합합니다. 뭐, 작동 기능 점검, 그 다음에 종합 정밀 점검. 어때? 종합 정밀 점검입니다. 두 가지죠. 자, 4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43번. 자,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 등에 관한 내용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여러분들 현장 가시면 반드시 이거 하십니다. 소방 훈련 하셔요. 소방 훈련 하십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장님이겠죠. 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겠죠.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주민들에게,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입주자 등에게 소화, 또 하나, 피난, 이세 가지, 소화, 또 하나, 피난 등이세 가지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포함한다는 이세 가지는 뭘까요? 소화, 통보, 피난. 이세 가지를 뭐 해야 된다? 관계인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올해 시험 치고 1차 합격하시고 2차 관리 실무 합격하시고 영광의 관리소장으로서 진출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인은 관리사무소장은 누구?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입주자 등에게, 아니면 근무한 자에게 어떻게 소화, 통보, 피난 등, 그다음에 소방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3번 문제 풀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